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아,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챙길 게 많고, 챙길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오늘 또 처음으로 야외 먹방이라 또 이것저것 더 챙길 게 더 많았죠. 자, 저희 가라반. 가라반이고요. 제가 앞에서 불 켜놨거든요. 밝죠? 그리고 다행히 여기 가로등이 이제 들어와서 다행이에요. 내일은 저희 텐트 바꿔야 돼요. 찢어진데. 발전기 놓는데 바꿔야 되고. 침자도 이따가 내놓을 거예요. 다 세팅 끝나고 나면 여기서 내놓을게요. 야, 사고 처음. 어머! 거라 조명 있어야 될 거 같아. 새로 핀 거랑 큰 거랑 차놓고 씨부레 현발 앞에서 제주 돼지 삼겹살 묵은지 김치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뒤까지 다 안 보이니까. 깻잎, 야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채, 마늘쪽. 반찬, 마늘 풀장. 이것은 추자도 어느 외딴 섬에서 그냥 간편하게 차려진 소박한 시골 밥상입니다. 어때요? 슈캔. 슈캔. 흑돼지 슈캔, 묵은지 슈캔. 어! 뭐 깜짝이야. 놀래게. 씨발. 뭐가 기어 올라온다 보니까. 깜짝 놀래라. 뭐가 계속 이상하다. 뭐가 기어 올라온대. 보니까 이거 민달팽이가 깜짝이야. 다리 기어 올라오고 있었어. 와, 시부레. 와, 거머리인 줄 알았네. 시부레. 네가 더 무섭다. 이 소리가. 언제 올라온 거야, 이 새끼 이거. 풍자 어디 갔니? 어머, 어머, 풍자 왔어. 어머, 풍자 어딨어? 어머, 어디서 왔어? 어머, 벗었어. 어딨어? 어, 풍자 뒤에 있었어. 엄마 깜짝 놀랐잖아. 이거 어떻게 벗었어? 이거 어떻게 벗었어? 깜짝 놀래라. 없어진 줄 알았네. 야, 이거 어떻게 벗었지? 어떻게 벗었어? 어떻게? 벗으며? 아, 그럼 목줄로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목으로 해야 돼. 목은 벗겨 질 일이 없어. 깜짝 놀랐잖아. 이거 없어진 줄 알고 언제 벗었어? 어떻게 벗었지? 이거 가슴줄 벗네요. 와, 벗어. 가슴줄을 벗네요. 큰일 깜짝 놀랐어. 이거 없어서 이거만 덜렁 남아있어가지고. 저것도 평생 아니에요? 아니, 저건 앞으로 목에다. 저걸 빼려고 한. 와, 어떻게 벗었지? 우와, 그럼 잠깐만요. 개 깜짝 놀랐네, 씨. 진짜 개 깜짝 놀랐어, 진짜. 야, 10년은 진짜 지금 콩닥콩닥해서 지금 좀 깜짝 놀랐네.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랐습니다. 씨, 풍자. 없어진 줄 알고. 야, 저 밑으로 들어가니 어떻게 풀었지, 얘가? 야, 큰일 나겠다, 가슴줄로. 응? 오늘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 힐링하시죠? 한잔 먹겠습니다. 짠. 짠. 와, 이런 요즘 야외에서 진짜 오랜만이다. 차린 건 좀 힘들었는데 차리고 나서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평소에 여태까지 저거 제대로 둘째 넷째 일요일날은 무조건 카페트부터 했고 다 벌레 들어가고 다 청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돼요. 풍자 털이 많이 빠져서. 아이고,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4월 그 15일날, 그러니까 추자돈 3년 차예요. 올해가 3년 차인데 첫 해는 8개월 살았고 둘째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10개월 살았고 아예 그리고 나가보니까 여기 추자도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낚시가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예 추자도로 귀촌을 한 겁니다. 원래 귀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귀농이라고 생각, 귀촌색 했다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라반을 사갖고 4월 15일 날 들어왔는데
비용은 총 에, 다시 와갖고 출장 불러서 한 것까지 해갖고 네, 6,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에 6,200 정도고요. 취등록세 200이에요. 이번에 다시 뭐 그 위에 맥스팬하고 저거 뭐 도어락하고 다 달아서 또 다른 것까지 다 해서요. 냉장고 팬부터 그렇게 돼, 들어갔고요. 이번에 태풍 피해로는 발전 기준으로는 5만 원짜리 텐트 하나, 그리고 창문이 저기 부셔져갖고 32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8월 달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7, 8월이 전기세가 1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전기가 없기 때문에 발전기를 돌려서 해요. 우리 풍자 때문에, 우리 애기 풍자 때문에 에어컨을 켜놓으면 하루에 휘발유로 돌리는데 기름값이 한 3만 5천 원 정도, 3만 원에 3만 5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면 100만 원 정도 낮에 틀어놓기 때문에. 발전기가 안 돌아가면 이제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기름값이 얼마 전에 강남보다 비쌌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비쌀 것 같아요. 강남이 요새 비싸다니까. 1695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1895원에서 내려갖고 1695원. 경유값이 1550원이에요. 한 달에 전기값이. 그리고 가스! 냉장고 돌리는데 20kg 가스가 4만원, 4만 5천 원인데 그게 한 20일밖에 못 가더라고요. 난방이랑 같이 쓰면. 난방을 안 쓰면 한 달 보름도 가는데 냉장고만 돌리면. 근데 난방하고 같이 쓰면은 뜨거운 물이라도 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흐린 날만, 오늘같이 조금 약간 전기가 딸린 날만 잠깐 켜놓으면 일주일에 전기세가, 이제 9월부터는 일주일에 전기세가 대략 한 일주일에 전기세 한 5만 원 정도, 한 달이면은 한 20만 원 정도, 20에서 30만 원 사이가 들어가고요. 여기 흐린 날이 또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밤늦게까지 하니까 전기를 많이 써요. 그리고 앞으로는 쭉 이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난방 돌리기 시작하면 20kg짜리가 제가 봤을 때 한 15일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금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편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카라반에 있으면. 근데 하여튼 여름에 너무 힘들었어요. 발전기를 한 우리가 12시간 정도 돌려놓는다고 치면 12시간에서 14시간 돌려놓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는 더운데도 어쩔 수 없이 끄고 자는 거야. 더 이상 기름값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12시간 그 정도 키니까. 사고 쳤네요, 피드라. 여러분, 이거 빼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빼놓은 게 아니고 얘가 또 이걸 감아서.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기 한 게 전기예요, 전기. 다른 거는 아침에 제가 뭐 운동 삼아서 물 뜨고 옷 버리고 화장실 비우고 이런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풍자 때문에, 낮에 저희가 낚시 가더라도 풍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돌리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한쌈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먹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먹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조금 아무래도 비쌉니다. 아무래도 섬 육지에서 오고 그러니까 수송료가 또 택배비가 웬만한 건 뭐 5,000원에서 7,500원, 13,000원, 12,000원 막 이렇게 붙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풍자용품. 이 옆에 내가 계속 긁어. 뭐 별걸 다 사줬더라고. 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전기만 연결되면, 진짜 여러분들 전기만 연결되면 뭐 전기세 한 10만 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10만 원, 20만 원. 전기만 열게 되면 진짜 빵 하나 있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지금 여째 이제 5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9월 15일, 이제 한 거의 5개월 됐잖아요, 그지? 이제 5개월 정도 됐는데, 5개월간 살아봤는데, 앞으로 10년, 여러분들, 추자도 섬에서, 카라반으로, 집시 생활 10년, 낚시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캔나스키 좋아요, 구독! 맛있어, 불안해! 예, 마시겠습니다, 예.